박재훈 씨. 작년에 그 KBS 연예 대상 대상 수상자였어요. 언제? 작년에? 작년에 대상이었어요.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받는 순간 불행해진다.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.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. 징크스가 있나? 왜 그런? 그 대상을 받고 하락세를 아니 받을 땐 되게 좋잖아요. 근데 대상은 아우 근데 너무 부담돼. 근데 부담되죠. 그거 안 주면 방송 출연 안 하겠다 막 그러고 그랬어요. 이거 많은 거라 이거. 야, 전국에도 불화 역할을 하고 있어. 아니, 불안하지 않아? 나는 원래 상이나 상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. 난 상을 별로 싫어해요. 근데 그때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봐. 나도 시상식 미안해. 나 내가 잘못 들었나 봐. 난 담당 매니저한테 들었어. 사실인 줄 알았지. 얘기를 해놓고 뭐 미안하다 그러면.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.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가 아닌가. 아, 담당 매니저 하루길래 저는 사실인 줄 알았어요. 미안해. 근데 그 당시에. 아저씨, 아저씨, 아 이러시면 안 되죠. 아니 그 당, 아 근데 그 당시에, 아니 그 당, 아 근데 그 당시에. 아저씨 무슨 소리예요? 네? 박재훈 씨가 대상 받는 거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. 있었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대상 받는 게 받기 전부터 맛이 갔어. 1년 넘었다고. 아니 내가 얘기한 그럼 어떻게 해? 다시 줘? 1년 내던데 그럼. 1년 지났다고 1년. 아 다시 줄 테니까. 나도 다시 줄 테니까. MBC에서 왜 뭐라 그래? 그러니까. 그러지. KBS에서 받은 상 가지고 MBC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. 아 근데 다시 줄 테니까 나도 나 돌려줘 그럼. 근데 미치래. 아 뭐 본인은 무슨 미치야. 내 위치가 난 내 자리에 있는 건데. 제가 지금 자리가 좀 그런데 박재훈 씨도 대상을 받으시고 김정국 씨도 대상을 받으셨던 분이잖아요. 그렇죠. 대상 받으면 군대 가야 될지 몰라요. 혜성 씨도. 아 두 번이나 받으셨죠. 저 한 번 받. 한 번. 삼사 대상. 여기서 대상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은 알아요. 형밖에 네. 없는 거. 자, 근데 20대인데 아니,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. 대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, 이성 씨. 그런가 봐요. 네. 대상 받는 순간 가는 거야. 가는 나 지금 여기 나도 어디 가잖아. 가는 거야. 나는 군대 가고 이 형 둘은 가. 가. 야, 나 같았으면 안 받았거든, 사실은. 합당치 않으면 나는 이번에 거부합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아닌 거였어요? 아니 그게 된 건 아니었어. 기쁘게 받았던 자료화면이 있거든요. 한번 볼까요? 아, 대상을 주는데 그럼. 자료화면 보시죠. 아니, 박재훈 씨 축하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, 박재훈 씨는 예, 상상 플러스 해피 선데이 그룹의 명곡에서 아니 딱 아니, 대상 박재훈 그랬는데 나 얘 나와가지고 이거 받고 잘못되면 어떡하죠? 이런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. 그냥 주니까 기쁘게 받고 뭐 이러는 거지. 장을 받는 순간 느낌이 좀 이상한데 그런 걸 언제 느끼셨어요? 받자마자? 야 이게 남일 같지 않았던 게 나한테 오는구나 이게.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뭐, 아, 부모님도 아니야 이혁재야. 이혁재도 받았거든요 옛날에. 이혁재 준영이도 받고 다 한 번씩 받았지. 형 두 번 받았어 KBS에서? 아, 난 대상만 40개야. 그래서 한때 죽었잖아. 그 대상 때문에 죽은 건 아니야. 내가 알잖아 너. 내가 왜 죽었는지 너네 모르니? 아니 그러니까. 내 죽은 이유를 몰라? 난 대상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. 맞아 근데 대상이 그 다리 역할을 한 거죠. 난 대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. 아니 그리고 탁재훈 씨 올해 그 KBS 대상은 누구로 예상하십니까? 본인의 2연패? 네? 아니 이연패도 가능하지 않아요? 아니 본인 이연패 어때요? 우리 이연패인데 야! 나 이연패면 나 직장 나 지금 장사해야 돼. 올해 누구 예상하세요? 올해는? 저는 올해는 글쎄 강호동 씨? 아 강호동 씨. 강호동 씨 같은데? 네. 난 강호동 씨. 아 호동이 드디어 또 그날이 오는구나. 네. 김정수 씨 뭐 하나 받아야죠. 네. 뭐 하나 받고 좀 떨어져요. 그래, 웬만하면 받아. 장려상 이런 거 막 떨어질 거야? 떨어져. 그냥. 알았어, 알았어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사실. 이경규 씨하고 이제 탁재훈 씨. 둘 중에 더 누가 더 위기인 것 같나? 아니, 내 사람을 양 떨어지는 거라고. 아니, 잘 편안하게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 유인해가지고. 잠깐만, 이리 오세요. 여기 있다. 양 떨어지고, 이리 오세요. 그러면, 자, 여기 쓰시고. 밀면 떨어지시면 됩니다. 이런 거야. 본인은 지금 위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. 아, 본인은? 예. 저는 이경규 씨를 위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. 저는 가끔 이경규 씨가 나오는 방송을 봐도 너무 재밌어요. 이경규 씨도 인정을 했어요. 좀 하락세다, 하락세다. 야. 너무 일찍 찾아왔다, 형한테. 그렇죠. 좀 일찍 찾아왔어, 그 어떤 위기가.
뭔 일이? 아 정색 좀 하지 마. 왜 그래요? 아니 현역 갔어야 되는데. 근데 아주 안정적인 프로그램은 상풀. 야. 상상 플러스 하나인데 지금 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아 저 프로는 내가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데 어. 탐나는 프로그램 있으세요? 요 프로. 응. 라디오 스타. 아, 라디오 스타. 이게 제가 그 제 취향에는 굉장히 맞는. 근데 사실 이제 티오가 네 명이거든요. 네. 한 명 빠져야 되니까. 예. 야, 눈물 젖혔다, 눈물. 아무리인데. 야, 야, 채원아, 나와봐. 나와봐봐. 야, 나와봐봐. 야, 야, 넌 나와봐봐. 만만의 콩떡이야. 아, 야, 나는 봐봐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. 아니 게 아니라 재훈이 형이 여기서 딱 하는 거 보고 아 내년에 부활하겠다 이 정도 감은 있구나. 아니 요즘에 그냥 본 거라니까 나는 라디오 스타를 썼어. 정형돈이도 그래? 말도 안 되는 오늘 내가 라디오 갔다 왔는데 박명수가 이런 내가 라디오 스타를 한다고. 좀 주춤한 사람들 여기 와서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버리세요. 여기서 살아나 여기서 살아날 게 더 이상 어디서 여기는 노린다는 얘기 살아나고 경기형도 다시 봤는데요. 여기 라디오 스타 여기는 진짜 저쪽에서 다 치료하고 살아나려는데 여기 오면 완전히 산소 호흡기 뛰는데 아니에요. 김정국 씨하고 희승 씨는 라디오 스타 한번 하라면 하겠어요?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요 잘 되잖아. 하고 지금 잘 되는데 재훈이 형 너무 불쌍해 보인다. 아 저는 야 우리 불쌍해 우리도 재훈이 형 너무 불쌍해 보인다. 거기다 그냥 아 저는 그냥 안 해도 될 건데 저는 굳이